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루아치입니다. 여기는 방글라데시의 다카에 있는 니케톤, 꽃분들이 많이 사는 굴샨이라는 지역에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최초 이제 한국인 영화 배우인데 별걸 다 하죠. 그래서 오늘 방글라데시의 영화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 하고, 다음 달에 개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작업 보이스 레코딩을 입히러 왔습니다. 10시에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10시가 넘었는데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분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 제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 보통 배우들이 늦으니까 제가 일찍 오니까 지금 안절부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게 뭐냐면 그 칼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칼을 갈아준다는 거. 이렇게 밑에 내려와가지고 칼을 주면은 거기서 바로 갈아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파이널리. 오, 이런 식으로 영화 같구나. 여기 나오는 배우가 저희 주연배우입니다. 하오아인가? 이것도 봤는데, 다말. 나 일단 무비 반할 때 것도 정말 낫대. 액보처. 나 무비 반할 때 정말 낫대. 짧게 봤으면. 유니 토탈 아티스트, 리얼셀, 그리고 세이션의 타카. 네 달이면 영화를 하나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들었던 게 막 버젯이 너무 없어가지고 방글라데시에서 거의 영화를 10개 찍을 돈이면 한국에서 하나를 찍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나오는 데까지는 2년 정도 걸렸거든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반년을 쉬었고 어딜 못 나갔어요. 외국에 촬영이 있는데 외국에서도 이제 다 안 받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오래 걸린 감이 좀 있습니다. 아, 뭔가 있어 보이네. 여기서 보면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 여러분에. 저기 앞에 스크린 나오고, 여기 앞에 제 스크린 나오고, 이 헤드셋으로 제가 예전에 연기하면서 했던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말해서 그 녹음을 따는 겁니다, 저기. 그 다음에 싱크를 맞춰줘요, 저기 있는 사람이. 재밌습니다. 제가 한 연기를, 이 편집한 영상을 제가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보는 맛도 있고, 그 되게 앞에서 칭찬도 많이 해주거든요. 아말 무비? 야, 아말 빨락 거더 콜락베? 르건타? 딩건타? 2hours 라고 2hours 로잘락센? 야 어, 이전노 쇼띠껌 나노 쇼띠아스 에너지풀 에너지풀? 무차르지 100대 무차르지 100대 20% 차르지 건너 무차르지 99, 오케이, 오케이. Tell Ashura I get you. I know you're busy with the greenback. But trust me, that I should be sure. If you don't follow my instructions, PLS71. Oh! 창피하네. 토메야미 이제 오비노이 거라쇼모이 또콘 모네어체다 발로 허베나 보레데크 두 발로 이게 저번에 해보니까 그냥 연기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이제 연기할 때는 그때 그 현장감이나 이런 게 있어갖고 뭔가 몰입이 되는데, 지금 그냥 보면서 내가 그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지를 생각하면서 보이스 레코딩을 해야 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몰입을 지금부터 이제 메소드 해야 됩니다. 메소드. 방글라데시 영화 산업 자체가 되게 조그마하거든요. 아무래도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왜냐면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고 영화비가 하나당 거의 400다카니까 6천원 돈이거든요. 최저임금으로 한 달에 월급을 보면 10만원인데 6천원을 한 명당 영화를 위해 쓴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영화 산업이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거의 대부분 이제 티켓비로 할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돈을 이제 스폰서를 받거나 후원을 받은 돈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영화 자체적으로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 속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계속해서 누군가한테 의지해야 되고 혹은 정부나 이런 기관에 의지해야 되는 산업이 영화 사업이어서 발전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한테도 많은 돈을 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진짜 전문적으로 영화 배우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에서 영화를 만들고 조그만 돈을 받으면서도 이제 영화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 영화 배우들과 그리고 감독들이 저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의 패션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패션을 가지고 이 섹터를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운드를 좀 낮춰줘. 사운드를 좀 해. 아. 촛불 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 샤이 슈이 그냥 말이나. 하하하. 덕분에 촛불을 크스크스 그래서 스크리. 바다시 사운드 낮게. 일단 제 코레 쇼도 조금 앞에 이제 어제 코레 조금 해드렸었나 이제 파하레 네팔에. 덕분에 덕분에 이제 하스나 그럼. 근데 코레를 뿌려 이러면 가시를 뿌려 빠르지. 낙세나? 자 이제 시작합니다. Listen, Luminous Right. 기밥에 빨라보. 제다음이 언액 베베치. 오늘 더빙 알바로 반갑습니다. 태국 더빙 유망주 타이 잉글리시 해야 돼요. 타이 잉글리시 이거 인종차별이야. 큰일 나. 사니카. 근데 오늘 보이스 레코딩인데 왜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왔어요? 보이스는 에디튜드. 아 에디튜드 타임 바이. 고등학교 공유 후배인데. 공유의 후배? 예예 공유 선배님의 고등학교 제가 후배인데 저희 학교를 빛낼 수 있는 두 번째 사람이 여기 있어요. 공유기 아니야? 네? 요 마이크 요거 컨덴서 마이크. 미드 수나부? 암세겐 데벨 꼬레 조저 우대기. 그냥 한번 듣고 그대로 이제 리피트 해주시면 돼요. 근데 조금 이 지금 역할이 완전 나쁜 역할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의 액팅을 좀 살려달라고 하네요. Don't trust everything in cyber world. Roll. Don't trust everything in cyber world. 그 사수. Next. 다음 갑니다. That's why you're a fan, Robin. 형님이 엄청 좋아하시네. 악당이래, 악당. 내 목소리가 여기 들리잖아. 네.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거 진짜 부끄럽죠. 자기 목소리 들으면 진짜 싫은데. CCTV. 지금 현지 시간 4시 24분 1시에 도착해서 3시간 반째 감옥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거 검정 고무신 그 기영이 바나나 표현하는 그건가요? 고소하고 기영이 닮은 쫄깃하고 오늘 머리도 혹시 기영이를 따라 하신 건가요? 다른 사람. 야 그래도 잘 나오네. 원래 너보다 훨씬 더 잘생기게 나오잖아. 원래 잘생겼으니까. 개소리야. 저 여기서 너무 따세요. 어 진짜? 진짜 허세서. 진짜? 진짜 너, 잘생겼다. 너 장기 팔으라 그런 거야. Join us. We need you. Join us. We need you. 어 폼 미쳤다. 거의 지금 호날두 메시인데? 소라바 있기 잘해. 소라바 있기 잘해. 기만 땡. 어우 배우 같아. 멋있어. 좀 보여요 어? 형 앞에 안 깜깜해요 거기. 어 잘 보여 저. 슬아 누나 있고 여기 요셉이 형 있고. 정원번 색깔만 불러줘. 드드든 드드든. No way going home. 미쳤어. 미셔. 야, 가사 몰라요. 가사 몰라요. 가사. 이백이 대한 것들이 공부를 했지. 내가 물어보겠어. 다그. 왜 셔머니? 이게 중국 영화야. 달래 티가스의 쇼베 아스케 백업 논노바. 대배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예, 쉽지 않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나중에 시사회 때 꼭 초대해달라야겠어요. 저 부끄러워서 못 볼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방글라데시 영화 촬영 관련돼서 더빙을 했는데 진짜 이런 경험을 어디서 하려나. 네? 참 방글라데시 오니까 제가 이런 것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기회의 땅입니다 저한테. 오늘 우리 태오바이도 연예인이 부산사나이 부산사나이 아니니까요. 사투리로 더빙했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이거 부산 사람 양보 갑니다 이거.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 이거 아니라니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발데카오베 인샬라.